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연예가중계 박태호 프로듀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소라입니다. 아시아의 스타 B가 2005년 중국 연예계 최고 1인자를 뽑는 투표에서 아시아의 내노라하는 탑스타들 모두 물리치고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는 그 기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그 유덕화, 장백지, 장지희 씨를 제치고 당당히 네. 1위에 랭크됐다고 그렇죠, 하니까 대단한 거죠. 정말 자랑스러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하니까 왠지 조금 더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네요. 오늘 상당히 그 바깥 날씨가 춥거든요. 너무 추워요. 너무 춥죠. 네. 예. 자. 기분 좋은 소식 이어서 전지향 씨죠? 첫 번째 소식. 네, 중국에서 연예계의 최고의 1인자로 발표되는 순간 가수 비는 미국의 중심 뉴욕 맨하탄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인 콘서트를 가졌습니다. 가수 비의 첫 미국 진출 성공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왕의 남자의 장생역으로 충무로 최고의 흥행 보증수표로 떠오른 가무성 씨가 지난 30일 호주에서 결혼을 마치고 바로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새신랑이 되어서 돌아온 가무성 씨를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15년간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떠난 가무성 씨가 유부남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어제 오후 결혼식을 올리기 위해 호주로 떠났던 가무성 씨가 인천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을 했는데요. 새신랑 가무성 씨, 아주 얼굴이 좋아 보이죠? 아, 결혼식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지금 기분이 그래. 어떠세요? 뭐 어때요? 좋죠. 네. 네, 지난 1월 30일 호주의 한 호텔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치른 네. 가무성 씨. 승하하셨습니다. 강민아 씨 점수! 예. 자, 아름다운 신부 강민아 씨와는 모 방송국 네. 공채 탤런트 동기로 만나서 12년간 한결같은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호주까지 가셨어요? 또 대충 뭐 아시겠지만 네. 뭐 또 번잡한 뭐 결혼식을 제가 뭐 원래 별로 원치 않고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를 왜 찍었겠어요. 네. 저희들끼리 그냥 조용히 네. 하는 걸 원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결혼식 분위기는 어땠나요? 굉장히 특이하게 좀 치러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네, 뭐 굉장히 소박하고 일단 번잡하지 않아서 좋았고 네. 누구 뭐 신경 쓰이는 사람도 없었고 아주 짧고 간단하게 네. 네, 30분 안에 그냥 간단하게 끝냈어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다녀요? 뭐 호주로 갔으니까 호주에 있었겠죠. 자,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두 사람은요, 경기도 남양주에 마련해둔 전원주택에 신접살림을 꾸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 뭐 영상 메시지라도 좀. 네. 저 그런 거 안 하는 거 아시면서. 첫날까지는 어떤 얘기를 주고 받으셨는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연애를 하셨잖아요. 첫날밤에 뭐, 하도 오전 일찍부터 돌아다녀서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자녀 계획은? 네? 이런 질문을 드리게 자녀요? 네. 뭐, 와이프가 뭐 원하는 대로 된다면 네. 부인께서는 같이 안 계십니다. 부인께서요? 저 대신 지금 짐 정리하느라고 정신 없죠 지금. 김수민 씨가 직접 결혼식장까지 오셨다고, 호주까지 오셨다고. 그래서 지가 쫓아온다는데 말릴 수가 있나요? 1년 전부터 약속을 했던 거라서. 김수민 씨가 네. 뭐라고 하던가요? 축하한다고. 아, 뭐, 덕분에 너무너무 분위기가 화기애애했고, 너무너무 고맙죠. 뭐 분위기를 아주 그냥 좋게 하는데 아주 일조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죠. 결혼식을 한국에서 안에서 뭐 서운해 하시는 제 가까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뭐, 제가 뭐 늘 어려서부터 생각해온 제 방식대로 결혼식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저희 집에서 저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나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냥 조용히 검소하게 그냥 소박하게 그냥 잘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5년간의 오랜 사랑의 약속을 아름답게 지켜낸 가무성 강민아 씨 두 분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열정의 한류 스타 B가 미국 중심부 맨하튼을 강타했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스타로 성장하기 위해 큰 무대로 한 발 더 내딛은 B의 미국 공연 현장 소식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받으며 B가 이 공연장인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는데요. 공연 2시간 전부터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계 팬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자랑스럽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저녁 드디어 비의 특별한 등장과 함께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존 레논, 엘튼 존 등 세계적인 가수들이 거쳐간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국 가수는 최초로 이 단독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야, 대단하네요. 네, 5천여 명의 팬들이 가득 찼습니다. 입장권은 이미 지난 12월에 매진됐다고 해요. 세계는 달라도 팬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열광적입니다. 뒤에 파워풀한 댄스. 팬들이 빠져들었지요. 자, 비는 공연을 하루 앞두고 공식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비가 등장하자마자 미국과 아시아 언론들의 열띤 취재가 펼쳐졌습니다. I'm so excited and to have a concert at Madison Square Garden. I'm a bit nervous about it, but I do my best. 아시아 일세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온 비는 지난 11월 CNN 토크 아시아에 출연을 해서 서서히 세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아시아의 우뚝 선 한류 스타답게 비가 출연한 드라마들이 아시아 지역에선 평균 시청률 50%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소년 시절부터 꿈꿔온 무대에서의 공연이라 그런지 더욱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던 비. 5천 관객들도 비와 한마음이 돼서 열광의 환호를 보냅니다. 가장 열광적인 팬을 뽑아서 무대 위로 초대하는 깜짝 이벤트도 벌였는데요.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팬들의 아쉬움에 소리만 질러봅니다. 다름이 있는 아티스트와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문화와 나의 문화를 좀 섞어서 새로운 음악. 네, 파워풀한 비에게서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이 섹시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비의 이 섹시하면서도 귀여운 첫 표정. 저 모습에 열광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미국에서도 비의 섹시한 퍼포먼스는 계속됐습니다. 상의를 이렇게 뜯어도 멋있네요. 자,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정말 노력하는 비의 모습입니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춤과 무대를 선보였어요. 만여 명의 팬들, 세계 언론 매체의 취재진, 미국 주요 음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비의 첫 뉴욕 공연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번 공연으로 세계 스타가 될 가능성을 인정받은 비의 좋은 활동 앞으로도 쭉 기대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타 비를 기대하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아이돌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할 거고요.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비의 폭발적인 공연 역시 대단합니다. 네. 이수아 씨, 네. 그 비의 그 어릴 적 우상이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아마 모든 가수들의 어릴 적 네. 우상이 마이클 잭슨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그 마이클 잭슨이 그 맨하탄의 매디슨 스퀘어 극장에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고 비가 가수가 되어서 그 무대에 한번 서보고 싶다는 꿈을 꾸었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죠? 그 꿈이 이루어진 거네요. 아, 딱 10년 만에 이루어졌답니다. 10년 만에.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 꿈을 꾸는 자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너무 실감납니다. 아, 네, 실감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강우성 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예쁜 신부 빨리 한번 보고 싶네요. 언제 한번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네. 자, 이번 소식은 김태진 씨가 준비하셨죠.